안녕하세요. 저는 웨비나 교육 영상을 맡은 팀엑스 데이터 엔지니어 김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쉽게 티베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티베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베로2 오라클 DB 링크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요. 개요, 사전 환경 설정, 제약사항, 게이트웨이의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티베로에서 DB링크를 통해 오라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때 DB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베로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DB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티베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오라클에 쿼리를 전달하고 오라클은 수행한 결과를 티베로에 리턴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DB링크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로 게이트웨이는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DB링크를 통해 오라클에 접속합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는 티베로 게이트웨이가 실행되는 서버에 설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오라클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DB링크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DB링크 사용 시 제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롱로우 NC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랩과 롱의 경우에는 insert into select from DB링크 형태와 반대의 형태로 일부 지원합니다. 세 번째, 윈도우 환경에서는 리스너 링크 방식을 사용 시에만 멀티스레드 에이전트를 지원하고 유닉스 환경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DB링크를 통한 UDF는 프로시저, 펑션, 패키지 등 PSM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Select절에서 직접적으로 DB링크를 통한 UDF 사용은 지원하지 않지만 PSM에서 DB링크 UDF를 사용하고 해당 PSM을 Select절에서 간접 사용하여 우회가 가능합니다. DB링크를 사용 시 꼭 필요한 게이트웨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에 설정된 tbgw_home에 따릅니다. tbgw_home 디렉토리 안에는 벤더명이 있고 그 안에는 각각의 설정 파일과 로그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티베로2 오라클이므로 벤더명은 오라클이 됩니다. 이상 티베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티베로 DB와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너 방식과 로컬 방식의 공통인 티베로 게이트웨이와 오라클 환경 변수를 프로파일에 설정합니다. 라이브러리 환경 변수는 각 OS별로 다른데 리눅스는 LD 라이브러리 패스, AIX는 LIB 패스, HP는 SHLIB 패스로 각각 설정합니다. 저장 후 빠져나와 프로파일을 적용시킨 후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확인합니다. 프로파일이 잘 적용되었다면 티베로 게이트웨이 홈을 생성하고 해당 경로의 티베로 게이트웨이 바이너리 복사 및 권한 변경을 수행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티베로 게이트웨이 디렉토리 및 설정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설정 파일의 각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리스너 포트는 DB링크 실행 시 사용할 포트 번호, 로그 DIR은 게이트웨이의 로그가 쌓일 위치의 절대 경로, 로그 LVL은 게이트웨이의 로그 수준, 맥스 로그 사이즈는 게이트웨이 로그의 최대 크기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히베로 게이트웨이 설정 완료 후 오라클 TNS 네임스에 접속할 오라클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단, 로컬 방식과 리스너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알리아스를 다르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DB링크 공통 설정을 마치고 로컬 방식과 리스너 방식에 대한 설정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btsm 파일에 gwlocal 알리아스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부분에 게이트웨이 파일의 절대 경로를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타겟에는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의 TNS 네임스에 설정한 알리아스를 넣어줍니다. TX 모드는 글로벌 트랜잭션과 로컬 트랜잭션 중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로컬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DB의 재기동이 필요하므로 TB down, TB boot 명령어로 TBRO를 재기동시켜 줍니다. 재기동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tbsql에 접속하여 db링크를 생성 후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조회를 통해 더미 결과가 보이면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상 로컬 방식을 마치고 두 번째 리스너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방식과 마찬가지로 tbdsn 파일에 gwlisten 설정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 시 주의할 사항은 호스트에는 게이트웨이가 실행되는 서버에 IP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옵션은 로컬 방식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후 리스너 방식은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게이트웨이 파일을 실행시켜줍니다. 와 네스텐 명령어로 프로세스와 포트를 검색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tbsql에 접속하여 db링크를 생성 후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로컬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회를 통해 더미 결과가 보이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TBRO2 오라클 DB링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